지금 배가 난파하고 있는데 선장 3일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어디 간 걸까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떠난 그 자리 리더십을 채우는 것조차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산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DJ가 살아 돌아와도 이번 사태는 수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남희 기자와 야당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찾으려고 기자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서울 시내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측근이나 모 의원들이 통화하는 모습도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예. 아마도 본인이 이제 물러나는 것,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결국 그 박영선 원내대표마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은 예. 당이 완전히 지도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도부의 법적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비대위원장, 후임 비대위원장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논의, 구상, 예. 또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대위원장직은 내려놓는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상돈, 안경환 두 교수를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것은 원내대표까지 그만두느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원내대표까지도 예.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일단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나 그 비대위원장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다 그렇게 결심을 굳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심을 굳혔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의원들도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원장을 한 명을 지명을 하면 지금 박영선 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식으로 예. 선정을 하고, 원내대표직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결과에 상관없이 사퇴한다. 이 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관심은 탈당을 하느냐예요. 왜냐하면은 탈당을 하게 되면 분당의 어떤 방아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탈당이 제일 관심사인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안할 확률이 조금 더큰 것으로 아, 알려졌습니다. 그럼 기류가 바뀐 거네요. 오늘, 예, 예. 어젯밤, 그러니까 조간신문 보도만 하더라도 탈당으로 굳혔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전까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중진들, 여러 가지 뭐 문재인 의원 측도 접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내 중진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탈당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탈당 안 하고 결국에는 온건파, 강경파 다시 묶여서 정치를 같이 하게 된다면 한 지붕 두 가족 사태가 계속 되는 거고 전국의 해법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당 상황들을 예. 보면서 결국 침묵하고 지켜볼 것 같은데요. 내일 일단은 그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예. 만약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선택, 그러니까 뭐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뒷얘기, 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좀더 깊숙한 얘기들을 폭로한다면 또 시끄러운 상황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죠. 예. 뭔가 좀 강경파를 향해서 뭔가 화살을 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탈당을 만약에 보류하고 당에 다시 들어온다, 잔류하겠다는 생각을 굳힌다면 그 설득파든 그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 상처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그렇죠. 사실 있어 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결국 탈당이라는 그 강수까지 꺼내든 거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서 예. 나가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따돌림 하는 학생들부터 지금 따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해야 예. 되는 거 아니냐, 뭐 당내에서 이런 근데 빗댄 얘기까지 나오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큰 수를, 탈당이라는 수를 던졌던 건데, 그걸 이렇게 거둬들이면, 그럴 만한 명분이 없이 거둬들인다면, 그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박영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요, 모양이 지금 예쁘게 잡히는 의원들 예. 처지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분열되는 것보단 같이 가야 된다. 하지만은 결국은 제3지대 창당이나 결국 그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합쳐져야 된다, 당 해체 수준까지 가야 된다, 뭐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물론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각이에요. 도대체 네. 그분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데 최근에 통화한 적 있어요? 통화가 안 됐죠. 일요일부터 전화 안 받습니까? 탈당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 정말 난리가 나서 계속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했지만 답이 없었고요. 전화기를 꺼놓는 상황도 많았고요. 뭐 예를 들어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나도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통화 안 된다. 예. 기자들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 정도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릴 정도로 예. 연락이 잘 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혹시라도 받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남희 기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남희 기자 전화번호를 누르면 혹시 뉴스탑10에 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한번 눌러보시죠. 지금 프로그램을 보실 여력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눌러봐 보세요. 잠시만요. 그 모처에서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고 계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방송을 보고 있다가 해서 신호는 가나요? 예. 신호는 가고 있네요.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 뭘 누르신 거 같은데요? 저거는 전화를 눌러버린 거네요. 네. 예. 아마도 지금 꺼놓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왜냐면은요, 지금 원내 지도부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계속 교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기는 꺼놓지 않고 계속. 예. 근데 걸려오는 전화는 주로 빨리 끊으시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가 가정이 됐어요. 확률이 적어졌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따라갈까가 관심사거든요. 과연 따라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따라 나갈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130석에서 129석으로 줄어들 것이다. 예. 2007년에는 그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떤 그 세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지만 예. 아직은 선거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나갈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 규합에 대한 그랜드 플랜까지 가지고 탈당 얘기는 안 했어도 예. 결국 언젠가 나간 그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이 결국은 점차적으로 원동력이 돼서 당이 쪼개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예. 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탈당 자체가 뭐 저는 이제 여당을 취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탈당 자체가 명분이 없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1차, 2차 원내대표 협상에서 실패해서 추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려다가 본인이 당내 내부 역학과 역학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추인을 못 받고 그런 약간 푸념하듯이 예. 그러듯이 이렇게 탈당을 하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 누가 따라갈 수 있는 명분이 적지 않습니까? 아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이 멀리 남아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탈당 자체가 명분이 없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조경태 의원같이 강경한 분들 네. 야당 내에서도 지금 도저히 강경파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동아의 수준에서는 좀 넘어서버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체 수준 또는 분해 수준으로 저는 가야 된다. 다시 해체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어쨌든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몇 주 전쯤에 조경태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석에서. 광주의 당원들도 차라리 이 당 나와서 다시 당 만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 예. 그런 얘기까지도 그 조 의원이 직접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쨌든 예전에 강한 리더십을 가진 야당의 리더였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시더라도 지금의 내분 사태 수습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안철수 전 대표 발언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공천 논란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와도 이 문제 해결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비유일 겁니다. 일단은 김대중이라는 인물보다는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시절에는 결국은 모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든 어떤 공천의 권한이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각 의원들이 그 굉장히 잘 따랐지만은 현재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보궐선거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심판론이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과 같은 체제라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물이 오더라도 당을 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야권의 정계 개편 가능한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의원이 탈당할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김부겸 의원이 주축이 된 창당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중도파 예. 쪽에서 이제 제3지대 창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호남 영남권에서도 만만치 않은 그런 득표력을 보였다. 그리고 뭐 김성식 전 의원이나 이런 새누리당이지만 합리적인 안철수와도 함께 했었던 그런 분들까지 합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고요. 자, 이거는 뭔가요? 김한길 배우설입니다. 예. 뭐냐면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떤 주요 사안을 김한길 전 대표랑 계속 상의도 해왔고 또 김한길 전 대표의 구로울 지역구를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려받은 인연도 있는데다가 김한길 전 대표가 이미 한번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번에 탈당 거론도 김한길 전 대표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정의당과 합당한다 또 호남의원들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여러 가지 상상에서 예, 비롯된 것들인데요. 예. 근데 저는 안철수 신당과 그 민주당의 합당도 저희는 그리기만 해서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자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예.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 여야를 취재하는 두 분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막 빨려 들어가요. 되게 재미있고 예. 뭔가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명량에 나왔던 이순신 장군이 충은 네. 백성을 향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분들의 행동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항상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야당을 내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정현 최고위원은 본인 추석 상여금이라도 내놓는 거 아니냐. 대체 뭐 하는 거냐. 쓴소리를 계속 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그거라도 좀 반납하면 국민들 네. 마음에 어떤 위안이라도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참 답답한 정당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야당의 분당 또 탈당 이런 얘기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